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 연구소에서는 814명의 삶은 70년 이상 관찰한 후에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친밀한 인간관계의 빈도와 질이었습니다. 즉 아주 친밀한 사람이 있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을 아시나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요, 심장 박동수도 줄이고요, 면역력을 키우고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혈압도 조절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등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좋은 옥시토신이 친밀한 이들과 대화하거나 스킨십하거나 아이컨택하거나 웃거나 이럴 때 더 상승합니다. 결국 행복도 건강도 친밀한 존재들과의 관계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